안녕하세요. 렉소 김키렘입니다. 오늘은 도요타 타코마 베드에다가 여기 있는 라이트너에서 나오는 ACS 시스템, 액티브 카고 시스템의 약자죠. ACS가. 요 롤바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드리려고 하고요. 안쪽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데크드, 서랍 시스템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이 차량은 2018년식 도요타 타코마 차량이고요. 이 베드가 쇼베드, 쇼베드예요. 쇼베드에다가 여기 있는 라이트너, 이 타코마 전용으로 해서 장착을 해 놓은 상태이죠.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재질 같은 경우가 이 포지드, 여기 부분이 이제 포지드로 한 피스로 되어 있는 부분, 앞뒤에 이제 하나씩 있고요. 양옆에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총 네 군데가 이 포지드로 된 이런 부품이 들어가는데, 여기는 이제 단조로 이제 만든 그런 알루미늄 6061을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6061은 우리 산악자전거, 우리 MTB 있잖아요. 뭐 스페셜라이즈라든가 트랙 같은데, 거기서 고급 자전거 중에서도 이제 알루미늄 자전거 있잖아요. 알루미늄에 6061을 가장 많이 또 사용하거든요. 그만큼 이제 고급 소재이고, MTB에 들어가는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6061 계열의 제품을 사용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다 알루미늄인데, 이제 기본적으로 이 표면을 보시면은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한 그런 분체 도장이 이제 되어 있어서 그런 점들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. 자, 타코마 차량이 여기 안쪽에 한번 쭉 보시면은, 자, 여기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. 양쪽에 기둥이 있어서 여기 롤바가 이제 좀 더 강하게 위에서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, 이제 좌우로 흔들리거나 오프로드 주행할 때도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 또 이런 기둥이 기본으로 들어간다. 그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타코마 차량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추가 상품이 있거든요. 이 추가 상품이 양쪽에 있는 베드 스티프너라고 해요. 이제 강성을 좀 더 높여주는 건데, 이 타코마 차량이 약간 고질적인 병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베드가 좀 약해서 그런 건지 오프로드에서 좀 더 단단하게 또 잡아줘야 돼서 이게 출렁거림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, 자, 여기 있는 이 쇠 있죠?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요 판넬 자체가, 자, 요 베드를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올해 예전에 이제 V브레이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부스터 방식이라고 해서 브레이크에다 부착하는 이게 말발굽 같이 생긴 거 있었거든요. 약간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딱 휘임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요타 차량에는 뭐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 오프로드 주행했을 때 차량에 또 손상이 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줬고요. 자, 여기 가로바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T슬럿이 다 들어가 있고, 자, 사이드에도 이렇게 T슬럿이 쭉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여러 가지 요 라이트너에서 나오는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은데, 자, 요거는 단순한 그냥 롤바가 아니고요. 여기에다가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약간 모듈형 그런 롤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간단하게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 가장 큰 제품도 따로 있는데, 자, 요거는 이제 중간 사이즈, 중간 사이즈의 기어팟 듀얼이라는 모델이고요. 자, 위에는 조금 더 작죠? 기어팟, 일반 기어팟 가장 작은 모델이에요. 기어팟 엑스라지라고 있는데, 자, 길이 한 요 정도 되는 또 기어팟 엑스라지라는 모델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옆에 기어팟에다가 이제 짐 같은 거 넣으실 때 약간 정리해서, 예를 들어서 우리 취미가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은, 자,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관련한 용품들을 쭉 넣는다든가, 아니면 스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낚시라든가 이렇게 관련된 제품을 여기다가 이제 수납할 수 있어요. 내부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퍼로 양쪽에 있고요. 크게 이제 짐 또 넣으실 수 있고, 소소한 짐들 또 여기다가 넣으실 수 있는 지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죠. 자, 요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액세서리를 구매하셔서, 자, 요런데 기어팟에다가 이렇게 바로 넣어서 바로 출발하실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도 있고, 이 듀오에도 한번 넣어볼까요? 듀오에 넣어서, 자, 이렇게 해서, 자, 하나만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, 뭐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넣으셔도 되고, 그렇게 또 활용하실 수 있는, 요거는 기어백이라고 그래요. 기어백이라고 따로 있고, 저 앞에는 이제 패치가 있어서 우리 뭐 낚시용, 자전거용 그런 거를 라벨링해서 또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. 자, 여기 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? 보시면은 일반적인 우리 리드 리프트라고 하는데, 우리 고급스러운 루프 박스에 들어가는 그런 리드 리프트가 들어간다. 그렇게 또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여기 또 여기 보시면은 고무 실링,
고무 실링이 이렇게 뚜껑에 네모나게 쭉 들어가 있어서 이 고무 실링이 여기 이제 딱 닿으면서 다 닫았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는 그런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죠. 자, 여기 그리고 이제 레버가 있는데, 자, 이 래치를 딱 이렇게 눌러서 돌려서 이렇게 바로 열 수도 있고요. 자, 래치를 닫아서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열쇠를 잠가주시면은 도난 방지도 기본적으로 되는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손님께서 자, 듀오를 하나 장착할 거고요. 그 옆에다가 이 한 칸짜리 요거 기어팟 작은 거 하나 또 장착할 거고 또 이 작은 거 두 개를 또 추가적으로 옆에다가 또 장착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여기 물통 하이드로팟을 또 장착할 예정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하이드로팟 자,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, 기본적으로 요 손잡이를 잘 보시면은 자, 뚜껑을 간단하게 열어서 자, 물을 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물을 담은 다음에 자, 요거를 이용해서 이게 바로 펌프거든요. 이 펌프를 이렇게 쭉 돌려서 자 닫아주시고 이게 펌프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럼 안에 이제 압이 공기압이 차겠죠. 압이 차면은 이제 수압이 생겨서 자 여기 있는 호수 여기 호수를 따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기능이고요. 자, 호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호수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자 이런 호수가 있고요. 그리고 자 여기 호수가 있는데. 자, 이 호수를 자, 이용해서 뭐 샤워도 할 수 있고 뭐 세척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용도예요. 그래서 요거를 바로 자, 이렇게 장착할 수 있고 쉽게 탈부착을도 할 수 있고요. 우리 가스 안전밸브 같이 여기도 안전밸브가 있어서 자, 이렇게 돌려가지고 잠그고 열 수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물통 물통도 장착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기어백 아니면 여기 기어팟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또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모듈형 그런 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제 여기 장착된 거 구성을 잠깐 더 보시면은 여기 데크드 제품을 먼저 장착을 해놨잖아요. 자 이 데크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서랍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여기다가 짐을 넣고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드로우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영어로. 그냥 서랍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이렇게 장착하신 분들은 이 위에다가 뭐 슬라이딩 커버나 그런 거를 장착하실 필요가 없잖아요. 자 요런 거 요런 구성으로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로바를 여기를 레버를 손으로 그냥 동거 없이도 양쪽을 풀 수 있어요. 자 풀어서 얘를 슬라이딩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 끝까지 슬라이딩 할 수 있는데 저 안쪽에 앞에 있는 가로바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정이에요. 레버가 없이 공구를 이용해서 풀 수는 있지만 이동을 할 수 없는 완전히 고정되는 거고요. 뒤에 있는 가로바만 이렇게 풀러가지고 자 이동을 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뭐 오토바이 같은 거나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 올려서 묶어서라도 또 이동하실 수도 있고 이제 큰 짐 같은 거 높은 거 올릴 때도 가로바가 걸리면은 또 못 실을 수 있잖아요. 자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로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ACS 시스템이 메인으로 이 차량이 어떻게 고정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, 이쪽에 보시면은 이 차량 여기 지금 가려져서 보이진 않아요. 근데 원래 이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트랙이 있거든요. 우리 글래디에이터,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타시는 분들은 이 안에 똑같이 동일하게 이 레일이 들어가 있는데 T트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T트랙에 키 볼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볼트 3개씩 해서 양쪽에 또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메인으로는 여기서 고정을 해주고 자, 여기 뒤에서도 이제 약간 부스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둥이 또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 렉에다가 우리 텐트도 올리고 캠핑도 하셔야 되잖아요. 자, 최대 무게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느냐. 자, 이 롤바가 지탱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온로드에서만 주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오프로드에 또 주행하시게 되면 엄청나게 차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차, 무게가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오프로드에 주행하시는 분들은 180kg, 그리고 온로드에서만 주행하시는 분들은 360kg. 그리고 이제 정차했을 때 사람도 올라가면 당연히 무게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랬을 때는 최대 630kg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단단하고 녹도 안 나는 그런 알루미늄 고급 재질의 알루미늄이 들어간 거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렉스토어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
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